4월 6일 SLB 뉴스입니다. 3월 1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된 입학식에서 3,366명의 신입생이 대학생활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학내에서는 3월 5일, 6일 이틀에 걸쳐 동아리 소개제를 개최하여 신입생을 맞이했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은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기간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재선거에서는 선본 디테일과 비상이 입후보하였습니다. 2주 동안 두 선본은 정책 간담회와 토론회, 그리고 선거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지지를 호소하였습니다. 지난 3월 25일 학생회관 앞 아크로폴리스에서 셔틀버스 기간제 운수노동자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일에는 학생들의 참여 없이 진행되는 총장 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 학생회장 연석회의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들의 한껏 들뜬 얼굴이 눈에 띕니다. 3월 2일 관악캠퍼스 종합체육관에서는 학부 신입생 3,366명의 입학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학내외 인사와 학부모가 참석해 신입생들에게 축하를 전했습니다. 축사를 맡은 소비자아동학부 김난도 교수는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선하고 책임 있는 인재가 되라고 당부했습니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선함을 가슴에 품고 개인의 열정을 불태울 수 있을 때 인류와 나라와 학교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성장이 서로 접점을 찾아 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월 5일과 6일에는 관악 캠퍼스 학생회관과 자하연 근처에서 동아리연합회 주최 동아리 소개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총 80여 개의 중앙동아리 회원들은 새내기들을 향한 홍보에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새내기들한테 딱 간단히 한마디 하자면 풍물하는 사람치고 나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동아리고 특히나 사람이 좋은 동아리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손 가득 홍보물을 받은 새내기들은 행복한 고민을 하며 캠퍼스의 활기를 만끽했습니다. 이렇게 동아리 많아 엄청 많은 것도 놀랐고 그냥 이렇게 다 부스 설치한 게 너무 신기했어요. 추위가 채 가시지 않은 3월의 초입 캠퍼스에는 새 학기의 열기가 가득했습니다. SUB 뉴스 오효정입니다. 지난 3월 19일 열린 제57대 총학생회 재선거 공동선본 발족식 이후 내달 3일까지 비상과 디테일 두 선본의 선거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선거운동 본부는 정책간담회와 두 번의 공동 유세를 통해 주요 공약들에 대한 설명과 학내 주요 사안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정책간담회에서 총학과 총학 선거에 대한 학생들의 무관심에 대해 비상선본의 서민혁 정후보는 학생회의 반성을 촉구하며 학생회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러 가지 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학생회 재건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학생회가 학우들한테 좀 더 학생 대표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편 디테일 선보는 학생들이 보기에 학생회가 매력적으로 보여야 한다며 잃었던 신용을 되찾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아직 총학생회에 많은 학생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야 한다. 자기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 진검다리가 필요합니다. 디테일을 만들고 싶은 총학생회는 바로 그런 총학생회입니다. 이번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는 오늘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진행됩니다. 하지만 지난 총학생회 투표가 학생들의 참여율 저조로 무산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의 선거운동이 학생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SUB 뉴스 최은진입니다. 지난 3월 25일 낮 서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는 기간제 셔틀버스 운수노동자였던 성모 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대 기간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그의 해고 처리와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셔틀버스 운수 노동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렵다는 말을 반복하며 이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4월 2일 오후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 앞에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는 이사회 산하 총장선출제도 평가 및 개선소위원회의 공청회 개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사회와 평의원회가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만드는 과정에 학생들을 참여시켜달라는 총학생회와 대학원 총학생회의 지속적인 요청을 거듭 무시해온 상황에서 공청회에 학생들을 부르는 것은 기만적이고 형식적인 대처에 그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총장선거 선출제를 개선한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사실 그 과정에서 연구 과정이나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 참여가 전혀 보장되지 않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냥 교수들만의 민주주의. 총학생회 직무대행 단과대학생회장 연석회의는 현재 연구진을 해체하고 학생을 동등한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재구성할 것, 그리고 현재 제안된 개선안을 폐기하고 다시 원점부터 작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석회의와 이사회, 그리고 평의위원회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SUV 뉴스 정채훈입니다.